지금 6시 반입니다. 좀 일찍 일어났죠. 피곤하게 일찍 잤어요. 라오스에서 빌림에서 실제 굴을 따서 온 라오스 굴입니다. 그리고 라오스 로니 차를 끓여 먹는 건데 이름 모르겠어요. 라오스 가서 본 적 있는데 모르겠어요. 이게 지금 오리지널 라오스 굴이에요. 굴이 완전히 달라요. 한국 굴은 한 숟가락 먹고 나면 달아서 못 먹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묽은 게 그냥 목에 쭉 넘어가요. 지금 이것을 어머니 집에 갖다 주리라는 거죠.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일어나 가려고. 실례하는 중입니다. 비가 오고 있어. 어머니 집에 라오스 걸을 들고 이석창의 효과가 좀 있을까 싶어서 이런 아침이 되어가는 중입니다. 이석창이 석창 두 병이 지금 나왔는데 한 병에 어머니 이석창 때문에 혹시 꿀을 드시면 좋을까 싶어 한 병 갖다 드리고 제가 한 병 먹고 있는 거죠. 지금 저기 병이 지금 나우스에 타이거 헤드라고 맞나? 타이거 헤드라고 나우스 생수병에 요것도 작은 병이 있고 나우스 이거 가난한 국가에서 무슨 생수냐고요? 아 나우스 물이 나빠가지고 거기도 생수를 먹습니다. 그 가난한 국가에서도. 그게 이 병이에요. 제가 이 비상꿀을 뭘 다른 걸 섞어가지고 뭐 테스트를 하니 뭐 유튜브 때문에 촬영이 절대 아닙니다.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실이에요. 그대로 제가 그 꿀을 받아서 매일 한 잔씩 먹고 나온 꿀이에요. 이거 조금 맛있죠? 네, 요만큼씩. 그리고 이 꿀은 다른 꿀하고 전혀 달라요. 넘어가요. 근데 한국 꿀은 한 숟가락을 떠 먹으면 달아서 먹지를 못하죠. 그게 결국 먹여서 그게 사양 꿀이죠. 제가 뭐 꿀의 깊이까지는 모르겠는데 꿀은 자장간에 아버지의 기술을 아들 때에게도 전수하지 않는단 말이 있을 정도니까 사기 과학이에요. 과학 아무도 몰라요. 우리 그렇습니다.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이 꿀을 실제 시음을 해보겠습니다. 뭐 인터넷 보니까 묽고 흐름하다 묽은 꿀은 한국 입맛에 맞지 않아가 뭐 다른 뭐 조제를 하고 뭐 한다는데 그건 사기예요. 그 꿀을 양을 많게 만들기 위한 트릭입니다. 트릭. 꿀은 이래야 돼요. 마시면 쭉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고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. 제가 마셔본 결과입니다. 조금 있다가 제가 마셔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혼자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꿀을 따라 보겠습니다. 네, 스텝이 없다 보니까
자, 이게 잘 보이겠네. 꿀 색깔이에요. 색깔. 4월달밖에 못 와요. 라오스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. 네. 제가 지금 스텝이 없어서 설카를 찍고 있습니다. 라오스쿨이에요. 실제로 수임을 하겠습니다. 물개 이렇게 들어가버려요. 물개 그냥 목에 쑥 넘어가요. 단맛에 거부 반응도 없고. 이게 나우스의 오렌지알 석청입니다. 그런데 서양권은 절대 이런 현상이 없죠. 이 흘러내리지도 않아요. 그게 다 흘러내렸어요. 여기서 마지막 조금 이제 컵에 묻은 것들은 좀 찬물에 헹궈 묻었는데 이렇게 헹궈 드시면 끝이에요. 컵에 꿀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. 아이씨, 느낌 그래. 네. 이것이 나우스 꿀입니다. 정말 꿀은 못 맵죠. 제가 오죽하면은 사기 과학이라 가죠. 가짜 꿀 만드는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인데 다 맡기셨나봐요. 고대의 뭐 연금술사, 중국에서 옥을 만들려 하다가 도자기를 만들었죠. 그런 것이죠. 물론 뭐 연금술사도 금을 만들다 그러다가 사실 실제 거기서 화약을 발견하게 되죠. 발명하게 되죠. 그런 것도 현대의 꿀, 이 사계의 과학은 어찌 알아낼 길이 없나 봅니다. 이상입니다.